대중교통으로 세미현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양서역에서 내려서 1번 출구를 향해 내려가면 세미현으로 가는 도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세미현까지는 약 600m라고 표지판이 서 있네요. 양서면 사무소를 지나 조금 더 내려가면 양서문화체육공원 세미현이 표시가 있고 이쪽에서 왼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세미현 입구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보이네요. 이쪽으로 입장하면 됩니다. 꽃과 물이 정원 세미현이라는 안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를 통과하여 조금 지나가면은 태극기를 형상하여 조형물을 만든 대문이 있는데요. 이 대문으로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두리문이라고 써 있군요. 이 소나무길을 지나 조금 더 내려가면은 대한민국 전도를 본떠서 만든 연못이 있는데요. 마침 이 연못에 수련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련꽃을 즐기며 사진을 찍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조금 내려가면은 장독대 분수가 있는데요. 이 분수대는 장독을 세워놓고 뚜껑을 덮은 다음 그 뚜껑 위로 물이 솟아나게 만든 특이한 분수대입니다. 분수대를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정자가 보이는데요. 마침 다 왔습니다. 이 정자에서부터 연꽃 관람이 시작됩니다. 세미현의 연꽃밭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얀 꽃이 핀 연꽃밭이 있는가 하면 홍연꽃밭도 있습니다. 빨갛게 피는 연꽃을 홍연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꽃밭의 종류는 약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백년이 많고 홍연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장독대길을 지나서 다른 백년꽃밭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베카세타야 길을 지나서 연꽃이 희게 드러나서 아주아주 아름답습니다. 다리 밑을 지나게 되면은 배의 모형이 있고 이 다리 밑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단연 백년꽃밭이 많은데 이 백년꽃은 조금 늦게 피는 꽃이므로 8월 중순까지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백일홍 꽃길을 지나 홍련꽃밭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홍련꽃은 좀 빨리 피는 꽃이므로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연꽃은 피고 지고 있습니다.
이제 홍룡꽃을 지나 머리 정원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맑은 물을 이용한 이 정원에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고 물을 이용한 각각의 시설물들은 시원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물이 정원을 지나서 또 하나의 본대 수련 연못을 관람하겠습니다. 본대 수련 연목에는 학이 날아가는 형상들이 적각화되어 있습니다. 세면 배다리로 가는 길인데요. 배다리가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써 있네요. 새한 전기 건물을 마지막으로 세면 관람을 마칠까 합니다. 남한강 물과 북한강 물이 합류한다는 두물머리에는 오늘은 시간상 갈 수가 없지만 멀리서 보는 풍경만큼도 일품입니다.